우리 이제 헤어질까? 아유, 왜 그러는데? 나한테 너무 매달린 여자는 조금 질린다고 해야 될까? 아유, 나쁜 놈. 난 우리 학교 모든 여자랑 사귈 테야. 나 할 말 있는데. 아, 뭔데요 선배? 너 이제 질렸다. 우리 헤어질까? 뭐라고요?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어쩌라고. 3일하고 17분 지났어. 너와는 지금 이 시간부터 헤어지는 게 딱이겠다. 미안, 너 좀 질려. 어? 야 요루야, 너가 참아. 저 선배 원래 소문이 좀 똥 같잖아. 뭐가 어쩐데? 여자친구를 일주일마다 갈아치운다고 해서 별명이 여갈치잖아. 뭐? 여갈치? 그래, 여자를 매일 갈아치운다고 해서 여갈치. 얼굴 잘생긴 것만 믿고 여자애들 꼬시고 다니고, 심지어 여자의 얼굴이 못생기든 어떤 애든 안 가리고 사귄 다음 헤어진대. 마치 업적 콜렉션을 모으는 것 같달까? 선배! 역시 헤어지자는 말 실수였죠? 저기, 너 지순이라고 했나? 우리 페이스북 친구 할래? 네, 오빠! 역시 여갈치든 가물치든 가물가물 자갈치든 잘생긴 게 최고야! 아이 오빠! 안녕! 뭐야? 요루루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보네. 짜증나. 아이, 뭔 밥을 그렇게 쩍쩍거리면서 먹어? 쩍쩍쩍. 엄마, 아빠, 학교에서 요루루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차여가지고 저래요.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요루루를 쳐? 우리 요루루는 아빠랑 어렸을 때 결혼하자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아빠, 그건 유치원 때 이야기고요. 오빠가 왜 아빠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저 먼저 올라가요. 버릇없는 오빠, 이 밤 내 거. 요루루크, 아주 커란 거라고. 그런 코이치는 잊어버려. 야, 오빠 뭔데? 아, 그 녀석 아주 소문 안 좋은 거 알면서 사귄 거 아니야? 오빠라서 말하는데 그 녀석 인성 들대먹었어. 우리 동생이 훨씬 아깝다고. 오빠, 아니면 오빠가 대신 복수 좀 해줄 수 있고. 에? 오빠가 어떻게? 난 이번 달 용돈은 나에게 바친다는 조건하에 내가 아주 확실하게 녀석을 담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짐. 글쎄, 그냥은 안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진심이야? 아이, 진심이고 말고. 먹고 찌는 거 아니지? 아이, 내가 어떻게 그래? 정말이라니까! 알았어. 오빠가 그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하긴, 오빠가 무슨 복수를 해. 내 용돈이나 뺏어가려고 한 거짓말이겠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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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전 남자친구 지금 또 오늘 여자친구 사귀고 돌아다니더라. 근데 여자 얼굴이 좀... 뭐? 나랑 헤어진 지 하루도 안 돼서? 어떤 여잔데? 몰라, 완전 못생겼어 그냥. 내가 지금 못생긴 애한테 밀렸단 말이야? 그 사람도 어딨어? 근데
그걸로 왜 나한테 화를 내? 어쩌라고, 비켜! 오, 성깔 나쁜 개집애. 어머, 자기야.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다. 얼굴 좀 봐. 아, 그래. 우리 자기도 오늘따라 이쁘네. 정말 내가 자기 잘생겨서 바로 고백했더니 강제 고백으로 바로 혼내줬잖아. 진짜. 얘들아, 우리 자기가 어제 분식점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길래 내가 바로 벽을 딱 짚으면서 뽀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사귀자고 하는 거 있지? 진짜 어이없어서. 어머, 정말 로맨틱하다. 뽀뽀해. 뽀뽀하라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분위기 날 매도하게 하는걸. 사람들 앞에서 뽀뽀를 거절하면 다른 애들 눈에는 내가 여자친구를 막대하는 나쁜 녀석을 보일지 몰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못생긴 여자애랑 연애를 시작한 거야. 적당히 이상일 때만 헤어줘야지. 자기 긴장했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진짜 더러워 죽겠네. 꼴불견이잖아. 우리 오빠? 자, 유튜브 녹화 시작할게, 자기야. 정말 이거 우리 찍는 거야? 아이, 정말이지. 자, 우리 인사해보자.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브 미란과 야수녀 채널 시작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뚝 업로드 해볼게. 바로 댓글 달렸어. 정말 잘 어울려요, 천생연분? 말도 안 돼. 응? 뭐가 말이 안 돼? 아니야. 우리 천생연분이지. 잘 어울리지. 진짜 싫다. 다른 애들도 보는데. 그래도 착한 척은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정교 애들이 다 듣도록 유튜브로 홍보해야겠어. 그건 좀 싫어? 아니야. 여자는 너무 이상해. 내일 꼭 헤어져야겠어. 얘들아, 우리 유튜브 봐라. 얘들아, 우리 유튜브 최고야. 헤어지자고 해야 되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타이밍을 안 주잖아. 야, 이 무식한 여자. 야. 우리는 러블러브 미랑과 야소 채널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제 적당히 맞춰졌고 이제 슬슬 다른 여자로 갈아타야 되는데 오늘은 반드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저기 있잖아,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는데. 나 먼저. 얘들아, 주마양 모두 주마양. 얘들아, 나 남주랑 헤어지기로 했어. 미안. 정말 얘 나랑 안 맞는 애더라고. 어머, 뭔데? 뭐야? 진짜인가봐. 뭐? 나랑 헤어진다고? 나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너무 섭섭해. 나이스.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헤어지는 게 최고야. 드디어 다른 여자를 갈아탈 수 있겠네.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 요르르, 준비한 거 틀어. 난 여자를 마치 포켓몬 스티커처럼 수집하는 애랑은 안 새끼야. 저건 내 방에 있는 사진이잖아. 내 방에 있는 사진 언제 찍은 거야?
너같이 집착하는 여자는 매력 없어. 나랑 헤어져. 참나. 아, 들으셨죠? 구독자 여러분들. 생방송 중이었지롱. 여러분, 이 녀석, 이렇게 나쁜 녀석이라 커플 유튜버는 이제 그만합니다. 아이고, 완전 전국 바람남주 다 됐네. 꼬리 좋아. 꼬리 좋다 좋아. 이 여자 저 여자 환승하면서 사귀더니.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애들아, 아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소문나버리면 다른 여자친구랑 내 갈아타지 못하잖아. 에이, 모르겠다. 아, 깜짝아. 여러분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뽀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